먼저 그럼 성급한 질문을 해야겠네요. 올크라운의 소감 듣고 싶습니다. 노래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. 걱정이 없으신 거지? 대박은 대박. 즐겁겠다. 아우 물 땡기게 만들고 진짜. 아, 야 미쳤어요. 정말 듣는 내내 저희들이 참 행복했어요. 목소리도 너무너무 매력이 넘치고 중간에 사랑의 괴로움 이게 가성 쓸 때가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우리 소영 씨가 완전히 죽었어요. 죽었어 소영 씨가. 소영 씨가 한마디 하시오. 에? 아 저는 솔직히 그때 그 사람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셨는데 아 이분의 기량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까? 좀 너무 조금 약간 살살 달리시려고 이 노래를 선택을 하신 건가?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. 정말 이 노래를 이렇게 소화하실 수 있으세요. 진짜. 그래서 진짜 와 오늘 너무 반갑고 자 끝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네 뭐 역시는 역시 예 이런 제가 자리를 좀 잘못 잡아가지고 나 두 여성분 때문에 아주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두 여성이 좀 심했어 예? 이렇게 심해 좀 힘들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환 씨가 힘들었겠어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, 예. 형님 그 우리가 김성환 선생님께서 그 올크라운 축하 이렇게 손 이렇게 하트해서 이렇게 예 특별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올크라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뮤지션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신감이 없으면 그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관객분들이 알거든요. 그게 노출이 되면 그 무대는 망친 거죠. 네, 보이스킹에서 아주 멋진 축제장을 열어주셨으니까 더 멋지고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무대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